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이번엔 104번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물 인터넷 장치를 가지고 NMR 또는 MRI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요즘 얘기하는 것은 요 앱, 애플리케이션이죠. 그거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라는 기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결국 NMR 앱, MRI 앱이 될 거예요. 전번에 이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앱을 만드는 작업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조금 하죠. 요즘 요 익스프레스는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크라우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거, 저 파일을 끄집어내오는 그런 것들, 다음에 요 REST API는 어느 정도 맛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React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요건 이제 라이브러리니까. 그리고는 요 플러터로, 요 플러터가 프랙탈이라는 그 가로 세로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요 휴대폰에다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들의 이제 기반은 아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실시간은 이제 제로 타임의 실시간은 물론 아니죠. 실시간으로 양방향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방향의 쌍방향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웹 소켓을 좀 얹으려고 그래요. 이들의 이제 기본은 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죠. 요 자바스크립트를 요 영상 끝머리에 조금 하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이유는 저 같은 이제 그 286 이전에 태어난 세대한테는 이런 인터넷 이런 개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도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처음 다루니까 그렇게 좀 조금 조금씩 하나하나 차분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아른 다음에 이제 책꽂이에 그냥 꽂아놨던 거 그걸 좀 다시 꺼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죠. 이 자바라는 언어, 물론 자바스크립트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오리엔트 프로그램, 객체 지향형 언어고. 근데 요게 좀 여기는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이 당연히 있겠죠. 자바스크립트의 원본은 없이 시작했어요. 오늘 아마 그게 조금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자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는 프레임워크는 요 스프링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요 우리가 하는 일은 NMR 데이터나 MRI 데이터를 그 파일을 갖고 오면 CPU가 굉장히 바빠지죠. 업무가 폭증하죠. 굉장히 CPU 인텐시브한데 요 Node.js를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들은 CPU보다는 이제 IO 인텐시브한 거. 그러니까 접속자들을 뭐 계속 연결해 주는 거죠. 거기에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CPU 인텐시브함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는 그 NMR이나 MRI나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니까 거기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얘기 우리 계획 중에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제 MRI 들어가면은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준비한 소프트웨어를 참조하고 하드웨어는 이렇게 헐큐리스라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를 쓰려고 해요.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를 쓰려고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NMR이나 MRI의 성능을 거의 파는 상용 제품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 되면은 요 CPU가 일이 많아질 텐데, 특히 MRI에서는 그럴 때는 요 Node.js 기반의 앱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자꾸 이렇게 그 렉이 걸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섰다가고 막 이러는 거, 뭐 한마디로 이제 버벅거리는 거죠. 그래서 요 자바가 결국은 뭐 좀 뒤에 얘기지만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랑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요 구조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의 웹 앱들, 특히 요즘 나오는 플러터 같은 것들은 뭐 NMR하고 상관없이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하고 게임 회사에 취직하고 이런 데 상당히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나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꼭 과학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요 엔터프라이즈급의 애플리케이션을 요 그 Node.js 기반의 익스프레스 저기 프레임워크들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왜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얘기하던 대로 비동기적으로 무한히 많은 접속자를 접속하는 그러한 기반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IO가 굉장히 많을 경우. 그러니까 전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우버라는 뉴욕에 있는 택시회사 처음에 메인 프레임을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한마디로 뭐 콜택시 배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ode.js 기반으로 바꿨죠. 그거는 이제 접속자가 많은 거지 요 CPU가 많이 쓰이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우버 같은 택시 회사는. 근데 이제 뭐 아마존이나 이런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많고 할 일이 많은 그 엔터프라이즈급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거기서의 어떤 그 웹페이지들은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하실 것 같고 결국은 취업이나 이런 거에서 또는 현지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는 요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떠한 웹페이지를 앱을 생각하는 거고 또 CPU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걸 생각하실 것 같아서 뭐 여러모로 우리나 우리 MRI 특히 MRI 경우엔 영상 데이터라는 게 이미지가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처리하는 것도 CPU가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요거를 좀 일단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번부터 얘기하던 앱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앱이죠. 근데 우리 경우에는 이제 NMR 앱이니까 NMR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NMR 시그널을 얻으면은 위쪽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 나오는 데이터죠. NMR 신호. 그거를 이제 후리에 변환을 하면은 밑에와 같은 스펙트럼을 분광선을 얻게 되죠. 요런 거를 이제 만들겠다. 앱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꾸며서
요렇게. 요 경우에 이제 가운데에 팝업으로 그 NMR 분석하는 앱이 또 떠오르게 요렇게 한번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렇게 NMR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그 기기를 제어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요런 거를 과연 요 웹 앱에다가 넣을 수 있겠느냐? 웹 앱 중에서 이제 아직은 안 했지만 곧 하게 될 플러터라는 거. 플러터 앱이죠. 뭐 요런 형식으로. 요 조그만 휴대전화 화면에 다 들어가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처음엔 그냥 랩탑 쓰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 플러터 앱을 보니까 요 휴대전화가 우리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샥 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요 플러터 앱은 그 프랙탈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이쁘고 가로세로 비율이 좋아요. 그래서 아 요거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목표로 하는 걸로. MRI 경우에는 늘리는 게 좀 더 많겠죠. MRI는 그냥 랩탑 같은 거 써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플러터 앱으로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요 작년에는 요 라스베리 갖고 라스베리 NMR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라스베리 갖고 하드웨어 얘기 조금 하죠. 라스베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즉 멀티타스킹. 그러려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펄스 하나를 탁 만드는 거 LED 켜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 분해는 대략 100만 분의 1초 마이크로 세컨드죠.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저거 그거 하다가 시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멀티타스킹이니까. 하지만 뭐 사물인터넷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거는 뭐 천분의 1초 단위로 움직여주면 또는 초 단위로 움직여주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센서도 이거저거 달 수가 있고 상당히 작죠.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거 하려면 모터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액추에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센서하고 액추에이터하고 요 라스베리 보드가 있으면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훌륭하게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전기를 절약하고 뭐 여러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되죠. 근데 요 센서를 보통 센서 대신에 NMR 센서라고 불렀죠. 제가. 그 NMR 센서를 달아보자. NMR 센서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구리 코일에다가 를 자석 사이에 집어넣고 그 구리 코일에 튜브를 꽂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집어넣고 물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H2O 중에서 수소의 원자핵에다가 공명 주파수를 맞추면 되거든요. 이 자석의 세기에 따라서. 그럼 이제 그게 NMR 센서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요 라스베리는 컴퓨터잖아요. 멀티타스킹 이거저거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요 코일에다가 펄스 하나를 딱 주는 거
물론 이 펄스하고 연속되는 고주파 펄스하고는 섞어서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펄스는 아니고 고주파 펄스를 주고 그 결과 되는 신호를 방금 전에 신호 받은 거 그런 신호를 얻어낸다는 거는 그렇게 만만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컴퓨터로 하는 거는 보통 IoT는 충분한데 NMR IoT, NMR 센서를 다는 IoT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불안하죠. 그래서 생각한 게 요 알두이노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그냥 컴퓨터로 쓰고 라스베리는 그걸 마스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죠. 요 알두이노는 슬레이브로 쓰자. 그거는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로 가자 하는데 결국 뭐 이것도 알두이노 NMR이잖아요. 실제 이 센서를 다는 거는 여기다 다니까 알두이노에다가 얘는 이제 100만분의 1초가 가능했었죠. 보통 알두이노 스케치를 쓰는 거는 좀 그런 쓰더라도 요 포트하고 레지스터 그 얘기는 조금 여기서 또 자세히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포트하고 레지스터에다가 1이나 0을 써넣어서 펄스를 100만분의 1초 펄스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NMR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핀이 많고 여기도 핀이 많은 게 우리 컴퓨터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기 뭐 그런 핀 같은 거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컴퓨터하고 똑같이 이 라스베리도 그냥 컴퓨터 쓰는 거죠. 물론 처음 작업할 때는 얘네들을 갖고 작업을 할 때는 이것도 여기다가 USB를 연결하고 컴퓨터에다 이 라스베리도 이 그냥 우리 컴퓨터 랩탑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겠죠. 작업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스탠드 얼론 NMR이래야 되니까 나 홀로 NMR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요 두 개 요 마스터하고 요 슬레이브만 갖고 해야 되겠죠. 물론 센서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생각했던 플러터 앱이 있어야 얘네들을 조절할 거 아니에요. 그 플러터 앱까지 있으면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요런 구성이라면 휴대전화하고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어떨 때는 라스베리 혼자 그리고 NMR을 하고 싶으면 NMR 센서 기타 사물 인터넷으로 하고 싶거나 로봇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들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요 LED 켜는 거예요. 요게 100만분의 1초 동안 탁 켜지면은 거기다가 고주파를 섞어서 그걸 우리가 모듈레이션 변조라고 그러죠. 마치 라디오 방송에다가 가수의 목소리를 싣듯이 그렇게 싣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코일에다가 송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NMR 신호가 나오고 그 NMR 신호를 보면은 맨 처음은 아닌데 뭐 상당히 초창기에 받았던 거예요. 요거는 요런 장치들로 요거 말고 요거 요렇게 신호가 나오죠. 그리고 그걸 프리에 변환하면 밑에 있는 분광선이 나오고 요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요 기본적으로 요 라스베리의 요 칩이 뭐 브로드컴 칩인가 뭐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CPU라기 컴퓨터의 CPU라기보다는
SOC라고 얘기를 하죠. System on Chip 이렇게 뭐 이런 전기줄도 연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하고는 틀리잖아요. 여기 있는 CPU하고는 더 좋죠 뭐. CPU 저기 SOC가 그 SOC 기술 중에 ARM 콜텍스 기술을 썼죠. ARM 콜텍스 그 중에서 A 이 A는 애플리케이션의 A죠. 그래서 보면은 재밌어요. 이게 이 A가 이 애플리케이션의 A죠. 그리고 요 R은 리얼타임이고 그래서 ARM 콜텍스 R도 있었죠. 그리고 ARM 콜텍스 M도 있죠. M은 이제 머신 기계하고 되게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요 알두이노 경우에도 요 우노 말고 우노가 1이잖아요 이태리 말로 듀에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요 지금 커서 문제 때문에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 ARM 콜텍스 A이기 때문에 요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센서를 붙이거나 또는 액추에이터를 붙이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칩은 우리가 SOC라고 부르고요. 물론 이 SOC 칩에다가 CPU 같은 여기다가 이런 앱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작을 못 해가지고 이 라스베리에다가 Node.js를 설치하고 또 여기서 웹 프레임워크를 써서 앱을 만들면 되겠죠. 이러한 앱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재생목록에다 따로 놨는데 그 여기서 이제 플라스크라는 걸 써서 이쪽에도 한번 써볼게요. 플라스크란 프레임워크를 썼죠. 라스베리에다가 그게 플라스크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 언어는 이제 파이썬을 썼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도 그리고 센서도 달고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대로 된 앱을 아예 휴대전화에 넣어보자 그런 할 수 있는 플러트라는 게 있더라.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터도 결국은 여기서 해야겠죠. 라스베리에서 그게 제일 저렴하고 좋잖아요. 요 예를 들면 뭐 이런 PC에서 먼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런 라스베리에다가 Node.js를 설치해서 할 수가 있겠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생기면 수신하는 쪽의 측면인데 그때는 알두이노가 여기 달려있는 ADC가 좀 느려요. 그리고 요 라스베리는 요 라스베리는 아예 ADC가 없고요. 그래서 라스베리 혼자만 갖고 만약에 NMR을 하겠다 그러면은 ADC 빠른 걸 따로 달아줘야 되죠. 그 얘기 또 조금 이따 나오죠. 그래서 요 우노 갖고는 좀 힘드니까 신호를 디지타이즈 하기가 그래서 알두이노
주애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썼었죠. 뭐가 없어져야겠네요. 알두이노 듀엘을 생각했어요. 요 알두이노 듀엘은 이태리 말로 2죠. 우노는 1이고 요 듀엘로 신호를 받으면은 그 디지타이징 하는 속도가 한 1초에 100만 개 정도 얻어오니까 1초에 100만 개를 점을 쫘락 찍으면은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되니까 물론 신호가 어떤 시간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죠. 그거는 그런 부분 이제 제 경험상 또 하는 거고 그건 뭐 이론이랄 게 없죠. 해보는 거에 뭐 크더라 뾰족한 수가 없죠. 그 경험상 그 값에다가 왜냐면 저는 이제 요 자석도 만들어 봤고 또 그 신호도 방금 전에 봤던 신호도 얻어왔고 하니까 얼추 만들면 얼추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이게 뭐 무슨 상용 NMR에서 한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대충 이 정도 만들면 이 정도 나온다는 거 제가 알고 있죠. 그거에 의하면 이 듀엘을 쓰면은 수신 쪽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디지타이즈 된 파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프리에 변환해서 스펙트럼, 분광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그것도 한번 또 써보도록 하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 알두이노 듀엘은 암 암 콜텍스 이쪽에서는 안 되겠네.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쪽에 써야겠네. 암 콜텍스 M이죠. 아까 A였는데 요 M은 머신, 기계죠. 그래서 기계에 쓰기가 좋죠. 아주 정확하죠. 그냥 저런 만들면은 들어있던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어디다 집어던져놨다가도 딱 USB만 꽂으면 돌아가거든요. 참 좋아요. 이 리눅스가 있는 라스베리 경우에는 우리 컴퓨터처럼 부팅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요 알두이노들은 그냥 꽂으면은 들어올 그냥 돌죠. 요 암콜텍스 M, 그러니까 암콜텍스 M 대신에 암콜텍스 A가 들어가면 바로 요 라스베리가 되는 거죠.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작년에 했던 그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의 알두이노 NMR이었죠. 완성은 못했어요. 완성시킬 거예요. 다음에 이제 지금 없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뒤에 이걸 조금만 치우고 요 두 개가 없죠. ADC는 이제 방금 전에 듀엘을 쓰면은 되고, 그러니까 ADC는 있다고 쳐도 되는데, 작년엔 요거를 좀 느린 ADC를 달아서 연습을 좀 해봤었죠. 뭐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 DDS는 없었죠. 아예.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든 펄스에다가 고주파를 실어야 되잖아요. 그 고주파를 만들어내는 게 DDS니까 그것도 한번 써보죠.
다이렉트 디지털 신더사이저 DDS 이렇게 해서 DDS죠. DDS 여기 있는 거. 요거는 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 달아서 고주파를 발생시켜 봤죠. 근데 이건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요거 DDS는 조금 규격이 높은 걸 쓰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function generator 함수 발생기죠, 이게. 그리고 그 함수 발생기는 요 알두이노 같고 또는 요 라스베리 같고 그 상당히 상세한 앱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상용 제품하고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요게 초딩 버전, 진짜 초딩이 알아들을까 좀 걱정인데 하여튼 초딩 버전의 지금까지의 결과, 지금까지 과정이 어떤 해놓은 겁니다. 전전번으로 기억하는데 익스프레스의 이제 라우팅 함수 그 중에 get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했어요. 요 자바스크립트에 이번에는 요 팩토리에 대해서 이번에도 많이는 못하겠네요. 요 개념이 좀 저도 사람들한테 좀 생소해서 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죠. 그래서 오브젝트 이렇게 중괄호로 중괄호 안에다가 name value pair라는 거를 집어넣죠. name, value 이렇게. 그리고 중괄호 닫고. 이런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했는데 이 오브젝트 안에는 함수하고 property 또는 method하고 property를 한꺼번에 인캡슐레이션 한 거였죠. 그런 식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 시간 정도 대충 하는데 지금 이제 한 15분 와 있으니까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조금씩 잘라서 하자. 어차피 개념들이 생소하고 이게 처음 나왔을 때 프로그래머들이 막 장난치냐 그러고 막 불만하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네임 밸류 페어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번은 요 팩토리에 대해서 하는 걸로. 다른 원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죠. 반경 위치는 좌표 11 그리고 draw라는 function 또는 method를 갖고 있는 그거 다시 카페에서 여기다 놓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런 메소드 그리자 이런 게
한 10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그거는 그 비헤이비어라고 그러죠. 제 발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헤이비어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이 요런 게 한 10개쯤 있다고 치면은 요 밑에도 또 한 10개 여러 개 이제 카피할 경우에가 들어오니까 뭐가 하나 잘못되면은 뭐 10개가 다 잘못되면은 그 10개의 요 오브젝트들을 전부 고쳐야 되죠. 요걸 10번 반복해서 쓴다고 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지네요. 어떤 행동이다 이거죠. 이 오브젝트에 지금 카피했어요.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오브젝트 리터럴이라는 거 거기서 문제되는 거는 이제 비헤이비어가 있을 때 비헤이비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잘못되면 다 고쳐야 되니까 카피했을 때마다 이번에는 뭐 함수 메소드를 create circle create one 이렇게 이번엔 이제 그 constant로 선언하는 거를 그 radius란 말을 여기다 아예 넣죠. 파라미터를 요 메소드 함수에다 그리고 key하고 value 그게 같을 때는 하나만 쓰는 게 ES6, ECMAScript 6부터 그렇게 한대요. 방금 전에 그 location이라는 프로퍼티를 method function에다가 여기다 draw 이렇게 썼어요. draw가 나오겠죠. 이런 걸 이제 factory function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radius를 1을 넣으면 되죠. 아까 반경이 1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더 혼란을 줄 수도 있어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오브젝트는 이제 요 중괄호 안에 써놓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요 안에도 써놓는 게 이제 메소드하고 프로퍼티를 같이 해서 인캡슐레이션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프로퍼티를 먼저 쓰죠. 프로퍼티 속성 여기 이렇게 말하자면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소드 메소드는 이제 펑션의 한 인스턴스인데 메소드 이렇게 하고 중괄호 닫고 그럼 이제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메소드는 함수의 한 인스턴스고 그리고 프로퍼티는 속성이니까 일종의 데이터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하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어놓는 거 요걸 오브젝트다. 그리고 그걸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한다. 근데 그걸 만약에 요렇게 얘기하면 혹시 혼동이 될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함수 중학교 수학을 써가지고 뭐 요렇게 한번 해보죠. 함수니까 fx죠. f x
그래 놓고서 그거를 우리가 또 Y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는 약간 헷갈리는데 요 Y가 바로 오브젝트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에서 요 함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fx1이고 요건 fx2다. 요거는 함수의 한 방법들이잖아요. 메소드. 그래서 요 1, 2 요렇게 붙이면 요게 메소드라는 개념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솔직히 요 y 안에는 요 fx하고 x가 같이 들어있지는 않죠. 같이 들어있다고 봐도 되나요? 여기 x가 있으니까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요 x가 사실 1, 2, 3, 4 숫자일 수도 있지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잖아요. 숫자가 아닌.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속성이다. 그 속성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메소드 2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 라고 우리가 적어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걸 방금 전에 팩토리라는 걸로 썼었죠. 그러니까 팩토리가 함수를 생산하는 공장이란 얘기인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컨스트럭터 일꾼 아니에요 이거? 요런 방법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팩토리하고 컨스트럭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Constructor function. Constructor function. 함수를 정의하는데 선언하는데 꼭 대문자로 첫 글자를 써라. 이렇게. Like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 C샵 같은 거 같은 사람들은 이 클래스 같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클래스 개념은 자바스크립트 원본은 없어요. 그리고 파라메터로 radius를 집어넣자. 대문자 파라메터 그리고 this 요게 이제 웃기는 놈이에요. This는 결국 얘가 레퍼런스 하는 것을 하는 오브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대요. 어려워요. So, imagine we have a new empty object in memory. Now we're going to use this. 그래서 메모리에 empty object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를 쓰면 되죠. 레디어스라고. 반경. 뭐 드로우드 이것도 프로퍼티를 본다 그랬죠. 뭉뚱그려서. 그거는 이제 펑션이다. 펑션이니까 가로치고 여기서 펑션인데 또 중괄호로 오브젝트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펑션이나 오브젝트나 같은 거다. 참 이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장난치라고 막 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개념을 잡기가 조금 난감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로그, 콘솔에 로그 하죠. 드로우라고. 그리고 요 뉴 서클이라고 요 뉴가 중요한 거 봐요. 뉴 서클 레디어스 1을 다른 거라고 컨스턴트 상수로 잡자. 컨스턴트로. 요 뉴가 중요하대요. 요 오퍼레이터는 그냥 empty object다. 그렇게 생각을 하란 얘기죠. 그리고 요 this가 고 empty object를 가리킨다 이거죠. reference 한다 이거죠. 만약에 요 new를 안 붙이면은 요 this가
글로벌 오브젝트인 윈도우를 가리킨대요. 하, 가수 대사님.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프린트를 해보죠. 콘솔에 로그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디스라는 거는 요 디스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요 디스죠. 그러니까 요 디스가 뭔지 한번 프린트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한 다음에 뭐 크롬이나 이런 데다가 열어서 거기에 인스펙트 오른쪽 클릭해서 인스펙트 하면 이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여기 터미널에 여기 터미널에 디스는 서클 오브젝트다 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Here we have two members, Raw and Radius. 그걸 보면은 그 디스라는 서클 오브젝트는 멤버가 두 개다. 드로우라는 함수고 레디어스라는 속성. 퍼. This is because we use the new operator here. Raw and Radius. New라는 오퍼레이터 써서 그런 거죠. 만약에 new를 안 쓰면은 그리고 요걸 저장해서 이쪽에다가 나타내면 웹페이지에다 여기서는 그냥 this라는 거는 윈도우다 라고 나오죠. this라는 요거는 스트링이잖아요. 문자를 찍고 요 진짜 this는 윈도우다. 왜냐면 여기 new를 안 넣었으니까 new라는 오퍼레이터를 안 썼으니까 그냥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이거 이제 말썽을 많이 피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new라는 오퍼레이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자꾸 얘기하네요. 이 new 오퍼레이터는 왜냐면 empty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거는 이 this라는 게 가르친다 이거죠. reference. This. This 그래서 this를 특별히 반환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 new operator라는 부분에서 전부 다 처리하는 거죠. So basically we have two ways to create an object. We can use factory function or factory function을 쓰거나 constructor function을 쓰거나 두 가지의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하고 이 방법. You refer to the function as a factory function. In contrast, if you use the this keyword, this keyword를 쓰면은 key value죠. 이거는 constructor function이라고 부른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patterns for creating an object? Which approach should you use? 뭐 이 무슨 차이가 있냐? 한마디로 말을 길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팀에 들어가면 그 팀이 이걸 주로 쓰는 팀도 있고 이걸 쓰는 주로 쓰는 팀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알아두는 게 좋다. 뭐 그 얘기예요. 근데 꼭 주의할 거는 요 new operator 요 create function에서 저 constructor function에서는 new를 꼭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this 키워드를 꼭 써야 되고 이건 뭐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어가요 머리에. 특히 나같이 286 전에 태어난 586 세대는 이게 참 어렵네. 요 new는 종교처럼 믿고 따라와 그러네요. 자바스크립트 참 유명한 언어네요. 좋긴 좋아요 근데. The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를 아주 잘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터의 프로퍼티 요거 뭐 한번 들어보죠. 뭔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 잠깐만 보고 잘 모르겠네요. 여기 23분이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다음번에 하는 건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길어져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그저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 기반인 Node.js, 그게 실시간 환경인 Node.js를 써서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편집 창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도 익스프레스는 또 할 거고. 아, 그리고 익스프레스 다음에 리액트로 가려고 그래요, 제 생각에. 요 익스프레스 하면서 요 크라우드 오퍼레이션이나 REST API에 대한 개념은 잡히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무래도 요 플러터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했죠, 시작할 때. 요 자바스크립트 말고 전혀 다른 자바. 자바는 이런 이유로 필요하다고 그랬죠. CPU 인텐시브 할 경우, 여기서는 CPU 인텐시브가 아니고 IO 접속 인텐시브한 경우니까 요 CPU, 우리는 CPU 인텐시브 할 확률이 크죠. 특히 MRI는 영상 데이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거 막 계산해 줘야 되고. 그래서 CPU 인텐시브한 경우고, 만약에 엔터프라이즈급의 애플리케이션은 웹페이지를 짜겠다. 그러면 그때는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써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거 하게 되겠죠? 이 얘기는 방금 전에 했던 거고, 아, 이 얘기를 짤막하게 하고, 그리고 아, 불안한데요? 오래 걸릴까봐. 요거 물이에요. H2O. 그래서 우리 인체는 MRI 경우에요. 또는 뭐, 예. 또는 물만 갖고 NMR 실험할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소원자액이 뭐 왔다 갔다 하죠, 물 안에서. 근데 그거는 요런 원자 핵이, 요 파란 거 수소에 거기에 있는 핵이 자석 안에 들어가면은 원자핵 스핀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의 작은 자석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G만 효과라고 얘기를 했죠. G만 이펙트. 그래서 물이 1몰 들어가면은 1몰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정도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핵 스핀들이 폐기처럼 자유세차 운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전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라모아 진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야 요거 얘기하면 아, 이 얘기하는구나가 되니까 말이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세차 운동한다. 지구가 세차 운동하듯이, 팽이가 하듯이. 그리고 요런 자석이, 수많은 자석이 코일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게 발전기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NMR 신호죠. 즉 자석의 움직임은 자기장이 변화하고 그게 기전력을 유도해서 불을 켜죠. 물론 굉장히 약한 불이지만. 그래서 원자핵 스핀의 신호, 즉 NMR 신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맥스웰 방정식 보는 방법이고. 그래서 물질은 모두 원자핵과 둘러싼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핵 스핀은 물질의 정보, 둘러싼 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거죠. 그 이상은 없으니까. 아, 물론 이제 이게 쇳덩어리라서 망치로 땡 치면 소리 땡 울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걸 이제 음파를 하나의 입자로 생각해서 포논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포논하고 또 이 또 원자하고 충돌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뛰어난 센서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원자핵이, 원자핵은 아무 성질이 없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성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숨어 있는 스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원자핵 워낙 작으니까, 그 작은 거 주변에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한 환경을 다이나믹하게 알려준다는 얘기도 하죠. 요 다음부터는 다음번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좀 작전을 짰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